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오늘 뉴스를 봤는데 이탈리아와 이란의 확진자가 급증하여 4,000명에 육박하였고 사망자는 각각 100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물론 그 외에 다른 나라도 현재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바람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곳도 있었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관광 대국이기 때문에 관광 피해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관광 쪽으로 피해가 많아 많은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보거나 폐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진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우한가족 9편인데요. 전 영상에서 몇 분이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중국어 자막도 넣어주면 안 되냐고 하여서 정말 힘들게 한중 자막을 다 달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려보고 자막 쪽으로 반응이 크게 안 좋으면 다음 영상부터는 못할 것 같아요. 첫 영상은 타오지공 씨 가족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 도착해서 택배함에 찾으러 가는 내용인데요. 중국은 한국과 다른 택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중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영상 보고 오시죠. Hello, 大家好，我是陶吉工，今天是3月2号，也是那个的第40天。今天天气是小雨啊，路很大，今天路面上就是这样的。 那个潘警官，嗯，你去把小泽的那个作业本，还有那个铅笔拿，那个去还是下去一趟吧。哎呀，我昨天出了门的，我今天不想出去，老是出门，好危险的，我感觉。你昨天好不容易下去一趟，忘记了吗？他那个快递买了都20多天了。嗯，好，那我去吧，我现在要换衣服。 在五栋楼下。好。是我家吗？嗯，好大风。那个费呢？那个费，我看一下电梯。 哎呀，外面雨还挺大，垃圾扔完了。 我已经拿到小泽的作业了啊！手已经洗了呗。我觉得我头发要喷一下。哎，别喷那么多啊！嗯，你这喷的好吓人呢。头发好。嗯。收拾着可以去洗澡。难道出去一次就要洗一次澡吗？我现在洗手一天洗10-20个手，现在感觉手都已经。 有点皲裂了，一洗手就疼。那没办法呀。是不是要抹点护手霜才行呢？我本来就是油性皮肤，但是这洗的完全变成干性皮肤了。타오지공 씨네는 위생을 정말 철저하게 하여서 집안에 들어오면 옷과 스위치 등 모든 곳을 알코올로 소독시키고 손도 굉장히 자주 씻는다고 하네요. 저도 요즘 밖에 나가면 물건 하나만 만져도 찝찝해서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나는데요. 저도 나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나가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이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동안 별로 출연을 안 했잖아요. 오늘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刚才拿回来的快递我已经拆了，主要就是拼音本和填字簿，写汉字。小泽，妈妈交给你重要的东西，把手捧着，两只手。 嗯，都是你的啦，去吧，小泽不开心。小泽，你跟网友分享一下你的牙齿怎么今天就没了嘞？我睡觉时候那个牙齿掉到我手，是怎么睡的？手就是这样，嗯，然后觉得有个动静，我直接睁开结果是我的牙齿。<笑>看一下，这嗯，这样这样这样，嗯。 帮我把那个牙齿给我拿过来。啊，还要给网友看一下你的牙齿吗？不掉的话就会难受死了，不掉的话就不会再难受。那牙齿怎么这么短？要不你再给我们演示一下，睡觉的时候是怎么掉的？我不想演示了，你看。
然后弄一个东西把它存起来。行，我用个瓶子装着，好吧。참귀엽죠외출을못해서매번칭얼거려도엄마말을잘듣는다고하네요근데40일넘게외출을못했으면칭얼거려도할말이없죠저도지금5일째집에만있는데미쳐버릴것같거든요집에서하루삼시세끼는다챙겨먹는데맨날의자에앉아서편집만하니까저도살이많이찐것같더라고요타오지공씨가족도살이많이찐것같아서몸무게를재본다고하는데요과연얼마나쪘을까요我看好多网友朋友留言说我长胖了我们在家也待了30多天了我也怀疑自己长胖了我之前是180斤重我现在准备把秤拿出来我们三个人轮流称一下啊开始放秤吧谁先上我忘石头剪刀布忘记了石头剪刀布啊两个人都我最后你们俩终极皮我先来啊我的体重是57.2是重感还是长得应该长了长了估计五十七点二斤多现在是你上了啊现在我上180也没180没长啊还是180呀我刚才还吃了两碗饭呢98.7我还轻了哟那你没长胖我是没长胖我还轻了嘞耶、今天视频就到这里我是陶吉公拜拜신기한게요즘에는그렇게집에서먹방을많이하는데살이안찌셨네요다행히요즘에는많은분들이집안에머무는시간이많기에몸관리도잘안되고답답하실텐데요집에서도최대한움직이시고아니면홈트레이닝으로운동을해주시는게체력관리와건강방면으로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물론저부터좀그렇게해야겠어요저는이번주가지나면확진자가확줄어드는기적이일어나길믿습니다네저는마카오권이었고요구독과알람설정꼭해주세요그럼다음영상에서만나요감사합니다